마스크팩 쓰고 이게 마스크를 쓰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건... 되게 마스크팩 위에 마스크를 끼고, 마스크를 끼고 나갔었어. 그리고 한 어차피 안녕하세요, 권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조슈아입니다. What's in my bag? 찍으러 왔습니다. 둘, 셋! 일단 이걸 거의 한 3년 전에 샀을 거예요. 매일 들고 다녔어요, 거의 3년 동안. 그래서 좀 많이 해지고 이 버클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떨어뜨리고 키스가 많은데 약간 첫 돈을 많이 쓴 가방이어서 의미가 깊어요, 이 가방. 전 백팩이고요. 몇 달 전에 바꿨어요. 그리고 항상 메고 다녀요. 이 안에 있는 물건들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. 베이직하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. 백팩이어야 하고요. 검정색이어야 하고요. 전에 매던 가방이 비에 홀딱 젖은 적이 있어서 이제 그걸 겪고 방수가 되는 가방을 샀어요. 근데 물건이 좀 많아서. 근데 나도 좀 많긴 해. 작은데 많아. 일단 비니가 먼저 나왔네요. 이거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. 언젠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근데 비니를 자주 써요. 어? 저도 그냥 비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비니. 가방에서 컨. 머리가 정리하기 힘들 때 좀 많이 쓰는데 비니를 샀을 때 여기가 너무 공간이 많지 않고 좀 짧은 그냥 머리에 딱 맞는 비니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헤드폰입니다.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무래도 애플 제품끼리가 호환이 제일 잘 될 테니까 성능도 좋아요. 포스트 말론이랑 더 위켄드가 최근에 싱글을 하나 냈는데 그걸 즐겨 듣고 있습니다. 향수인데 제일 진짜 맛있었어요. 원래 룸 스프레이예요.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향수를 쓰고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워크 포토그래퍼? 사진 찍는 분이고 여행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이 여행 다니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향들과 그런 거를 향수로 만들어가지고 종이향이랑 우드향이 좀 나는 그런 향수예요. 그러면 공중에다 뿌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럴까요? 오케이. 좋네요. 근데 아, 종이 냄새 뭔지 알겠다. 그치. 새로운 책을 샀을 때 그 냄새 있지. 만약 서점이 달달했다면 이 냄새였을 것 같습니다. 네. 원래는 꽃향을 엄청 좋아했었어요. 아니면 비누향? 요즘은 또 이 계열이 괜찮더라고. 이전에는 조말론을 엄청 많이 썼어요. 그 미모사 앤 카디넌? 이라는 그걸 한 몇 년 동안 저는 한 해 꽂히면 되게 오랫동안 써가지고 변색안경 필요하더라고요.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고글 같은 걸 안 쓰면 눈에 벌레가 들어가요. 맞아. 그런데 밤에 다 어두워졌을 때 선글을 끼면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. 낮이든 밤이든 낄 수 있게 변색안경을 샀죠. 평소에 낄만한 그런 비주얼의 안경이 아니라 정말 스포츠 안경이거든요. 이 안경 때문에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습니다. 정말 길고 가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취미입니다. 네. 이게 제가 매일 쓰는 패드인데요. 좀 되게 순해요, 제품이. 오래다 붙이고 마스크를 써도 이걸 붙인지 모르잖아요, 사람들이. 아~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가지고
제가 예전에 마스크팩 쓰고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건... 사람이 되게 아니 근데 너무 마스크팩이 하고 싶어 마스크팩 위에 마스크를 끼고 나갔다고? 마스크를 끼고 나갔었어 그리고 한 어차피 그걸 되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차 탈 거니까 아 바로 차 타니까 차 안에서? 아 그치 아. 근데 그 나간 엘리베이터 나가는 동안 사람이 안 타길 바랬지 항상 근데 마주쳤어? 아 마주쳐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었어 아 그치 이상하지 근데 패드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, 그치. 마스크 써만 아...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클렌징을 바로 해야 되고 되게 깔끔히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가서 바로 자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그 중요성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늦기 전에 잘 깨달으셨네요 맞아요 근데 피부 좋아요 저희 사이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얼굴을 최대한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이번엔 뭐가 나올까? 아 보조 배터리 이거 되게 이쁘다 처음 본다 그쵸? 네, 인터넷으로 샀는데 되게 이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스태프분의 무선 충전기를 봤는데 진짜 간편한 게 뭐냐면 폰이 있으면 이제 무선 충전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 뾱뾱이? 그러니까 어디에 아~ 붙이면 붙는 거 너무 좋다 이거는 명함지갑이에요 진짜 간혹 가다가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명함을 제가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그 안에서 그대로 그냥 망가지고 그래서 보관할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명함 지갑을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한테 주면 넌 뭘 줘? 좀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전 보관용입니다 네. 아 저도 지갑으로 갈게요 디올을 좋아하시네요 네 디올을 좋아해요 제가 예전엔 제가 장지갑을 썼었어요 제가 가방 작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장지갑 하나만 넣어도 자리가 꽉 차서 카드 지갑으로 바꿨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다 와. 꺼내주세요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꾸역꾸역 넣는 네.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그렇게 부피가 커 보이지 않아가지고 도라에몽이요? 거의 도라에몽 선크림 네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크림 발랐을 때 그 꾸덕한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 제품을 쓰니까 협찬 아닌데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그래요? 내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쓰는 거야 발라도 안 바른 느낌?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쓴 이유가 톤업도 돼요 되게 뽀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손등에 발라봐도 돼요? 발라봐도 돼요 크림 같아요 크림 그치 예, 로션 안 끈적거리지 예. 와 진짜 환해지네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밤이에요 오 제가 립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좀 얇은 걸 썼었어요 빨리 없어지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데 보통 립밤은 이거를 쓰면 잘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오 캡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쉽게 빠질 일이 없네 쉽게 빠질 일이 없어요 아 맞네 그래서 되게 청결한 그리고 마지막은 이어폰 유선? 넌 유선 써 오 제가 에어팟도 있어요 달리거나 뛸 때 빠지더라고요 저는 네 귓구멍 큰 거 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스포츠용 이어폰 아니면 다 잘 빠지긴 해요 잘 빠져서 이걸 차면 또 괜찮더라고요 이건 떨어져도 약간 달랑거린 거 다시 낄 수도 있고 되게 편하더라고 데오드란트 평소에 자주 뿌려요 일어나서도 뿌리고 하루 중에도 뿌리고 싶을 때 뿌리고 자기 전에도 뿌리고 이건 장갑 근데 이 장갑은 특이한 게 스마트폰용 장갑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대부분 다 뚫려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엄지와 검지만 뚫려 있죠 이제 엄지와 검지는 스마트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이니까 근데 나머지 손가락은 끝까지 따뜻할 수 있고 자전거용 반장갑 평소에는 이것만 들고 다니죠 근데 요즘엔 추우니까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갑까지 저는 손가락이 다 덮여 있는 게 답답해요 집어야 할 때 이제 손끝에 감촉이 없으면 잘 안 집힌 느낌이 들어서 예. 그 반장갑을 선호합니다
거의 도라에몽이요. 어, 근데 거의 다 끝났네. 거의 다? 아, 근데 또 작은 주머니에 있는 게 와, 많이 있었어. 대박이다. 아, 제 지갑. 일반 반지갑보다도 작아요, 이 지갑은. 그래서 주머니 안에 넣기 너무 딱 좋은 사이즈고. 어, 이 지갑은 현금을 넣을 수 있냐? 아, 이건 카드 지갑이라서 그건 안 된다. 아, 뭔가 정말 이렇게 해봤어요. 이거 원래 이 용도가 아닌데 제가 개발한 거예요. 제가 개발? 네. 그래서 그 직원분들도 놀라시더라고요. 에어팟. 오. 헤메 세팅이 돼 있을 때 이거를 끼면 안 되니까 그때 이걸 쓰고요. 평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음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서 이걸 씁니다. 아하. 그러면 등 바로 뒤에 주머니가 있는데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낼 때 불편하니까 이거밖에 안 넣어요. 그 충전선. 멤버 중에 준 형이 중국에서 제 아이폰을 사줬거든요.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립감은 그 10이나 13처럼 이게 각진 게 좋더라고요. 제가 또 번호니보다는 여기에는 제가 또 네, 이게 확실히 근데 잡았을 때 편하더라고요. 이 크롬이 너무 예뻤어요. 제가 원래 그냥 10이 쓰다가 12 프로만 이게 되더라고요. 케이스 아. 무슨 일이야? 저는 토끼를 좋아해가지고. 근데 토끼가 뭐 설명해줘요. They have long ears and short tails, have two pairs of front teeth of the upper jaw, and have a very short or trace tail and five toes in the front and back. 어, 유익하네요. 네. 귀여워서 샀어요. 그리고 네, 시계인데 한 달 전에 샀는데 AP예요. 오디마 피게. 전 팔목이 되게 얇아서 큰 시계들이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데 34mm예요. 거의 맨날 사고 있습니다. 산 이후로부터. 세 개만? 세 개예요? 그러면 세 개만. 일단 지갑은 있어야지.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지갑은 있어야지. 지갑이랑 보조 배터리, 데오드란트. 지갑, 보조 배터리, 데오드란트. 립밤, 향수. 전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. 근데 전 비싸서 안 샀거든요. 그래도 가져갈 수 있으면. 저도 가져갈 수 있으면.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더 뿌려주겠어요? 눈 좋지. 좋네요. 보그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, 지금까지 조슈아 그리고 번호네 What's in my bag 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